안녕하세요. 예, 오케이팝 최광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례적으로 새로운 걸그룹의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리액션하는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갑자기 이걸 또 왜 찍느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집에서 출근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그냥 리액션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룹이 지금 또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음악이든 영상이든 그 다음에 음원 차트 순위든 굉장히 지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이게 왜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음악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내용들이 뭐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의 리액션 영상 끝나고 이후에는 이 소개할 이 걸그룹, 새로운 신인 걸그룹의 1일차 성적표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뮤직비디오 영상 리액션을 그 만들 어떤 대상은 누구냐? 바로 그 하이브에서 새롭게 론칭한 여성 걸그룹이죠. 뉴진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니진표 걸그룹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고 나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는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뭐 타이틀곡이죠. 그 뉴진스의 Attention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ention 이렇게 차렷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이제 첫 장면이 나왔는데 보니까 얼추 보니까 이제 어떤 콘서트장인 것 같아요. 이제 락밴드의 콘서트장에 이제 티켓을 사고 이제 여기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입장을 하는 장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뉴진스 멤버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여기에 설정들은 조금 약간 다크하고 뭔가 그 락 음악의 어떤 본연들이 잘 표현되지는 아주 빈티지한 공간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 클럽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런 락밴드 공연에 이제 멤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그 영상에 특별한 연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하나하나가 너무 그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걸그룹 나오면 이쁜 애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쁜 애가 나오고 제일 이쁜 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맨 처음에 제일 이쁜 애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이쁜 애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이쁜 애가 또 나오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남자 주인공 봤는데 남자 주인공은 일부러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잠깐 끊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뉴진스의 이번 이제 첫 앨범의 컨셉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스매치, 그다음에 언밸런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코디네이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지금 K-POP 음악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패턴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렇게 K-POP 음악이 너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보통 팬들이 신인 가수가 나오면 대충 예측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아 음악이 대충 어떨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바지에 흰색 티를 입었다 그럼 뭔가 청순하고 뭐 이렇게 뭐 블링블링한 노래를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센 음악 힙합 음악 이런 거를 할 것 같다 막 이런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니진표의 이 뉴진이라는 아이돌은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디멘전에 있는 것들의 정반대의 개념들을 이렇게 믹스해놨어. 근데 그걸 되게 교묘하게 믹스를 해놔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게 두 개가 다른 것들을 부딪히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걸 상상하게끔 한다고 할까?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쁜 애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생긴 그냥 평범한 남자 이렇게 나온 이후에 어텐션이라는 이제 제목과 함께 이제 여성 소녀들이 좀 이렇게 뭔가 예예예 예, 예 하는 이런 어떤 소리하고 그 리듬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게 이 음악의 전체적인 테마를 잡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영화로 보면 인터스텔라 보면은 영화 내내 이렇게 하는 소리가 계속 깔리잖아.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불협적이고 이런 화음이 불협이 되고 이런 되게 텐션을 주는 사운드들을 계속 밑에 깔아주므로 하면서 이 보는 어떤 영상에서 텐션을 계속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에에에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본 노래 가보면 이게 엇박이야. 에에
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앞에 있는 본 음악의 MR을 다 빼놓고 이거를 정박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박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게 본 노래 MR이 나오면서 약간 비트가 바뀌거나 박자가 이제 어긋나는 효과들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이 음악들이 이 리듬에 딱 이렇게 포함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사실 음악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인트로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음악에서 지금 맨 처음에 초기 나왔던 이 사운드가 결국은 이제 흑인 음악 베이스라는 것도 좀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뭔가 좀 몽환적이고 뭔가 10대의 어떤 파릇파릇하고 부링부링한 어떤 사운드가 아니라 뭔가 이들은 보컬에서 그런 10대 특유의 사운드를 내고 있는데 보컬을 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부가적인 장치들이 계속 음악 자체에 뭔가 사이키델릭하면서도 뭔가 긴장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단순히 10대 예쁜 여자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기존의 아이돌 음악과 좀 다르게 좀 표현이 된 거죠. 예, 처음에 그 예 이렇게 하는 사운드를 가지고 텐션을 주는데 그거와 다르게 화면은 어때요? 되게 블링블링하고 화사한 화면들이 나오잖아. 그리고 정말로 예쁜 10대 여자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면은 되게 브라이트한데 음악 자체는 텐션을 계속 주는. 그리고 사운드가 꽉 차있는 느낌이 아니라 보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빠진 그런 느낌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깔끔한 거지. 깔끔한 음악들을 가는데 그 뒤에 밑에 이런 어떤 텐션을 주는 사운드들을 계속 가미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루미하다고나 할까? 좀 약간 그런 어두운 다크한 느낌들을 밑에 깔면서 그 위에 굉장히 브라이트한 컨셉트를 거기다 위에 깐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냥 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녀시대 초창기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여자친구들의 음악들 이렇게 얹으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어떤 걸그룹이구나 그런 뮤직비디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음악이 그걸 그렇게 가게끔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안 놔두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되게 그림은 아름답고 예쁘고 블링블링한데 음악의 텐션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가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미니진표의 어떤 특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냥 10대가 보여줄 수 있는 거기에 뭔가 싸한 느낌들이 여기 계속 이제 음악에 펼쳐져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밑에 보면 이제 뭐 이제 휴대폰에 여러 가지 뭐 단체 화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트렌디한 것들을 넣었죠. 분명히 음악 자체는 이제 그 이렇게 뉴트럴한 느낌이 나는데 이제 여기 영상들은 그야말로 최신 트렌드한 어떤 이미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이 영상은 사실 이렇게 예쁜 이런 멤버들이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출 그 자체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음악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그냥 바라보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서 뭐 여기 뭐 이게 10대들인데 이 사람들의 뭐 의상을 가지고 이게 뭐 어떤 선정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유가 사실 영상이 사실 선정적인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사실 저희 딸도 이제 고2인데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야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음악 자체가 그런 텐션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이 다른 감정이 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디멘전에서 굉장히 다른 컨셉들이 있는 것을 합쳐놓으니까 여기서 대중들이 혼란함을 갖는 거지. 근데 이걸 노린 거지. 이렇게 혼란했지라는 거. 지금까지 너희들이 느꼈던 단순히 걸그룹이라는 어떤 컨셉들을 생각하지 마. 그거랑은 좀 달라. 다른 민진표 아이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화난 영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좀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 뮤직비디오가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의 멤버들은 그야말로 10대 아이돌 그룹 신인이 나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출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어떤 음악적인 그 감성의 아이러니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부딪힘을 주는 거지. 근데 그 부딪힘이 싫은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너무 예쁜 사람들 보면 감히 대놓고 칭찬하기가 좀 그렇잖아. 너무 막 가슴이 뛰어서.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이걸 그냥 대충 어중간하게 입으면 너 예쁘구나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너무 부담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흐름에 좀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지금 그 멤버들 그 장면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풀샷으로 얼굴 하다가 이 중간에 맨 마지막에 남자
이게 주인공이라고 해야 하나? 이분이 나오네. 굉장히 그냥 평범한 남자 나오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 멤버들의 이제 얼굴들을 다 완벽하게 볼 수 있는 환한 이 영상을 보는데 와 너무들 외모가 출중하시네. 그죠? 저는 뭐 뮤직비디오에 뭐 뒤에 이렇게 그 핸드폰이 빠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 제가 이 뮤직비디오 한 두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한 세 번 정도 들었는데 이런 그 미스매치를 정말로 잘한 음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도 음악이지만 음악과 지금 이 멤버들이 오히려 그 기본적으로 A&R을 타는 팀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노래들을 보통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공주 옷을 입혔다 그럼 노래도 이제 공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뭐 여전사 느낌을 낸다 그러면 까만 채미 같은 거 입혀가지고 강한 옷 입고 이 기본적인 아이돌 어떤 음악을 보여주는 신인일수록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 되게 다르게 갔다라는 거지. 기존의 신인 아이돌과도 어떤 방향성과 길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꾼 거지. 그리고 공존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을 공존하게 해서 거기에 텐션을 계속 줬던 게 이 뉴진스의 음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그 되게 이례적으로 미니진표 아이돌이었던 뉴진스 특별하게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찍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뉴진스 앨범이 이제 8월 1일에 발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그 음원 성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전에 그 뉴진스가 나오기 전에 주목받았던 또 여자 걸그룹이 뭐 두 팀 정도 있었죠. 뭐 하나는 아이브라는 팀이고 하나는 리사라핌인데 이들의 첫 발매 첫날 유니크 유저 수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1일날 발매를 했던 아이브의 그 11이라는 노래로 첫날 발매 첫날 그 유니크 유저 수가 그 64,08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인 여자 걸그룹 치고 상당히 좋은 호성적이기 때문에 이때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올해 5월에 르세라핌이 나와서 첫날 발매를 해서 유니크 유저 리스너가 무려 76,9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여자 걸그룹 신인이 처음에 나와서 되게 잘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뉴진스가 어떻게 됐느냐? 뉴진스 그 타이틀곡인 어텐션이 8월 1일이죠. 이때 유니크 리스너가 무려 198,22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또 팬들 마음 상하실 수도 있지만 11이라는 그 아이브 11의 노래라고 르세라핌의 피어리스랑 비교해서 한 많게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석컨대 아시겠지만 그 음원 발매 이전에 벌써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뮤직비디오의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음원 차트 순위를 최단기간 이렇게 성적을 냈던 어떤 주요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뿐만 아니라 그 수록곡이 총 4곡이죠. 그 뉴진스의 뭐 타이틀곡인 어텐션은 K-POP 글로벌 차트에서 3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프보이라는 노래는 8위 했고 그 다음에 쿠키는 13위를 했고 헐트는 32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니크 리스너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발매했던 4곡이 모두 순위에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성적이라고 보면 되고 다만 이제 이 아이브하고 르세라핌보다 비교를 해서 첫날 성적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뭐 1개월 2개월 지났을 때 그럼 어느 정도 정점까지 올라가느냐 우리가 판단을 좀 할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세 그룹 정도 여자 걸그룹 신인 걸그룹에 대한 비교를 저희가 하는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기로 하고요. 다만 여기까지 봤을 때 이번에 뉴진스의 그 첫 앨범은 언제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로 얘기하면 100점 만점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여성 걸그룹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고무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곡 발매곡들이 다 순위에 올라갔다는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K-POP 차트의 순위가 올라갔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해외에서 지금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만큼 요번에 그 이 걸그룹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들이 완성형 아이돌에 갔는가 안 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한 몇 개월 정도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특집 어떤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런 순위가 뭐 어떤 가수의 뭐 높고 낮음을 가르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뉴진스라는 신인
걸그룹이 나왔을 때 그 가수도 그렇고 기획사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도대체 우리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